파리올림픽 양궁 8강전부터 모든 경기 첫 세트에 패하며 고전했던 김우진. 결승에서도 첫 세트에서 8점을 쏘며 상대 선수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엎었습니다. 마지막 한 발마저 둘 다 10점을 기록했지만 김우진의 화살이 4.9mm 차이로 관역 정중앙에 좀 더 가까워 개인 통산 다섯 번째 금메달을 수확하고는 우리 선수 중 올림픽 최다 금메달 리스트가 됐습니다. 다섯 개 종목 전 종목을 석권한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모두 7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 실력으로 왜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 대선 관역 밖으로 화살을 쐈을까요? 사우나도 아니고 아스팔트 옆도 아니고 어제 여주가 40도였습니다. 고랭지 배추 단지로 유명한 태백은 또 어떻습니까? 해발 고도 1200m가 넘는 매봉산 인근에 40만 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고랭지 배추밭의 농민들은 타버린 배추에 넋을 잃었습니다. 지금 절반은 망가졌고 폭염을 일주일만 더 맞으면 전부 버리게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에어컨이 필요 없다는 태백시에서 최근 에어컨 설비업체가 가장 바쁜 직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젠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르쳐야겠어요.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도시인 태백은 태양과 가장 가까워서 덥다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호남에서도 완승하며 누적 득표율 86%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봉주 후보를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민주당의 남은 경선 지역은 경기와 대전, 세종, 서울 등 네 곳인데요.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투표 결과를 합산해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합니다. 한편 김두관 대표 후보, 대권 주자로 박용진을 키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무등산 수박의 도시 광주에서 마지막 수박이 되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면 재격이었겠어요.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치인과 언론인, 심지어 일반 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0명이 될 거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나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지요. 기자를 털었다면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정치인을 턴 것이라면 사찰의 의도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본인도 후보 시절 공수처가 자신과 아내를 털었을 때 독재 시절에나 하던 짓이라며 흥분했었지요. 그렇습니다. 본인도 인정하네요. 지금이 독재 시절이라고. 지난해 영등포 경찰서는 필로폰 74kg을 밀 반입한 마약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천 세관 직원들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들에 대한 수사에도 나섰습니다. 그러자 상부로부터 수사하지 말라는 식의 압박에 시달렸고요. 이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언급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외압을 가한 핵심 경찰 간부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별 두 개, 즉 무궁화 두 개 달아주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제2의 최혜병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용산, 즉 김건희의 개입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정권은 제1의 최혜병 사건 수사를 한 박정훈 대령에게 너한테 수사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었지요.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장에게도 같은 말을 할까요? 오늘 국회에서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상정되는데요.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와 도급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야권 단독으로라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휴가를 떠난다는 윤석열은 또다시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으로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뿐 아니지요. 이미 통과된 25만원 지원법, 방송사법도 모두 거부한다고 하네요. 야당, 일 안 하는 대통령을 쓰레기 봉투에 넣는 쓰레기 봉투법을 상정해보면 어떨까요?